혹시 지난 시간에 라스오로 코드 잠깐 GLMS 이용해서 최소 제곱법 대상으로 L2 리치 페널티랑 그다음에 L1 라스오 페널티 집어 넣어가지고 베타 추정해봤었죠? 네, 아마 숙제에서는 최소 제곱법이 아니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에다가 페널티를 붙인 문제를 풀라고 해서 조금은 더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풀만했어요? 매뉴얼 열심히 봤어요? 어떻게 했어요? 고글링 열심히 했습니다. 뭐라고요? 못 들었어요. 고글링 열심히 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숙제를 받았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GLMnet에서도 똑같이 GLM에서 뭐 하고 나서 이제 predict하고 요 GLM 오브젝트 집어넣은 다음에 타입을 리스판스로 하면은 여기서 p-hat을 뽑아주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 실습 문제 푸실 때는 predict에서 p-hat을 뽑으신 다음에 역시 또 p-hat 기준으로 컷오프가 0.5보다 크거나 정리해가지고 이제 y-hat을 계산하시는 일이 지난 로직스틱 리그레션 숙제처럼 필요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필요했었나요? 마지막 문제가 뭐였죠? 마지막 문제가 뭐 다양하게 다 계산해보라고 했었죠? 어떤 문제는 베타, 햇, 람다 빼기, 베타, 스타 계산해보라고 시켰었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는, 베타, 햇, 람다를 이용한 트레이닝 에러랑 테스트 에러 계산해보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아마 이것도 조금 처음 하실 때는 생소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상의 데이터를 생성해야 되는 미션이 있었죠, 여러분들한테. 어? 수업 시간에서 조금 더 공부를 하셨어야 될 부분이 R에서 가상의 데이터 어떻게 생성하는지랑 특히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에 따르는 0, 1을 어떻게 생성했을지 조금 고민이 있으셨을 테고 그다음에 GLMnet에서 Y-hat이랑 P-hat을 뽑는데 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진도를 나갈 때문에 더 길게 얘기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좀 숙제 채점된 거를 보고서 예.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하셨는지 보고 나서 좀, 여러분들의 그 반응을 보고서 피드백이 필요하면은 숙제 나중에 돌려드릴 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잠깐만 이건 지울게요. 지난 시간에 코드 이후에 뭘 봤었냐면, 우리가 코드로 관찰한 중요한 그 관찰, 어떤 현상이 있습니다. 뭐였죠? 리치랑 라쏘에 대해서 옆에 붙는 여기 요 최소 제곱 분적 함수 옆에 붙는 이 페널티 옆에 곱해지는 람다에 대해서 람다를 크게 주면 줄수록 리치랑 라쏘의 그 베타 행보도 어떤 경향을 갖고 있었냐면은 조금씩 0으로 갔었어요. 람다를 크게 줄수록 기억나요? 그다음에 이 라쏘 타입도 여기 베타 제곱의 썸이 아니라 베타의 절대값에 대해서 결정함을 주었을 경우에는 람다가 커질수록 이 코에피션트들이 0으로 가는 경향에 더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이그젝트 0이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숙제할 때도 아마 그러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 람다를 퀴리하면은 베타 햇들이 점점 0이 되고 특히 라스는 이그젝트 0이 되는가?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방면으로 제가 지금 설명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수업 때는 첫 번째 설명으로 답변을 하고 있었고, 첫 번째 설명이라는 거는 디자인 매트릭스가 특수하게 생겼을 때 베타 핵 솔루션을 진짜로 클로즈드 폼으로 써보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오늘 나가야 될 것은 클로즈드 폼으로 써보는 것이 아니라 이 페널티를 라그랑주 순수법의 그 승수로서 해석을 해서 제약 조건으로 연결을 시켜볼 겁니다. 자, 네, 그 전에 이첫 번째 해석 혹시 기억나세요? 자, 인터셉트가 없는 자, 여기다가 써야지. summation i는 1부터 n까지 yi 빼기 xi 트랜스포즈 베타 더하기 베타 되고 제로, 제곱. 이게 지금 우리가 보통 보고 있는, 이거 썼네요. 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최소 제곱법 문제인데, 여기서, 인터셉트도 없애고, 말리고, 그 다음에 변수계수랑, 그 다음에 샘플 사이즈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 매트릭스를 아예 항등률로 하면은, 이 최소 제곱법의 누적 함수를 어떻게 쓸수 있냐면은, 그냥, 각 샘플 yi에 대해서 i번째 코에피션트의 그 차이 제곱을 최소화시키는 문제로 뭐라고 하냐 쓸 수가 있었죠. 1번째 최소제곱법 문제에서 이런 가정을 하면은 문제를 상당히 간단하게 쓸수 있었고, 이 경우만 한정지어서 봤을 때는 최소 제곱법 솔루션은 이 제곱을 전부 0으로 만들어 주는 베타가 k일 테니까 그냥 베타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션 자체가 그냥 주어진 관찰치 y1부터 yn까지였어요. 근데 그래서 이 특성에서 리스트 스퀘어 추상량은 이렇고, 근데 그 리치 페널티랑 라쏘 페널티를 주면 그때그때마다 솔루션이 베타 솔루션이 클로즈드 폼으로 나오긴 나오는데 조금 오리지널감이 약간 달라진 형태의 변환이었죠? 그래서 리치 페널티가 붙으면은 그 베타 해추정량은 y1부터 yn까지에 대해서 뭔가 1보다 작은 어떤 상수가 곱해진, 즉 오리지널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터보다 0쪽으로 조금 땡겨진 값이 계산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라쏘 페널티를 줬더니 자 요거는 손으로 좀 유도를 할 필요가 있지만은 그 라쏘 추정량은 각 코에피션트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y 그 옵저브드 된그 벡터를 몇을 곱해가지고 0쪽으로 축소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페널티 람다만큼 잘라가지고 음수건 양수건 람다라는 크기만큼 잘라가지고 그 크기보다 yi가 더 작으면 0으로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yi가 람다보다 크면은 람다만큼 죽여버리는 효과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람다가 3이면은 원래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터, 즉 y가 1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 5라고 했을 때 람다보다 작은 애들 1이랑 마이너스 2 0으로 잘라지고, 그 다음에 람다 3보다 큰 절대값이 큰 마이너스 9랑 5는 딱 3만큼 줄어 크기가 줄어들어가지고 마이너스 6과 2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큰 스토리를 얘기하면은, 이런 특수한 경우에서는, 라쏘 해와 리치 해를 모두 클론즈 폼으로 쓸수 있었고, 그 다음에 리스트 스퀘어 해와 라쏘 해와 그 다음에 리치 해를 그래프로 나타나서 비교해보면, 이 보라색 선과 연두색 선과 안에 여기 하늘색 선으로, 간단하게 추결을 시켜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yi 자체가 오리지널이라고 하면은 오리지널 y 밸류가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터에서는 그대로 보존이 되고, 그다음에 위치 솔루션에서는 조금 상수배 1보다 작은 상수배만큼
특별의 법회주로. 그다음에 라쏘 에펠트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y에서 절대값이 난다면 줄어드는 해가 나온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보고서 이거에 대답할 수 있을까요? 왜 라쏘 해는 오리지널, 그러니까 페널티가 없을 때의 베타 해보다 다시 말할게요. 이거를 보고서 우리가 그 코드에서 봤던 현상을 다시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코드에서 봤던 현상이 뭔가? 람다를 크게 하면은 베타 해시 점점 0이 된다. 이게 그 우리의 관찰이었잖아요. 이거를 보면은 이제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물론 코드에서의 디자인 메트릭은 아이덴티티가 아니긴 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 경우를 보면은 람다를 크게 한다는 건 점점 어디 고정된 y 뭐야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터는 어느 한 점에 고대가 있는데 람다를 크게 하면은 라스 에스티메이터가 점점 줄어들어서 언젠가 0이 되어버리죠. 다시 우리가 yi 하나를 찍었어요. yi는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람다를 크게 한다는 건 뭐예요? 라스 입장에서는 이 하늘색 라인은 좀 요렇게 되는 거니까 만약에 람다가 작았다면은 이 yi에 대해서 라스 솔루션이 이 정도 됐을 텐데 만약에 람다가 커지면은 똑같은 yi에 대해서 람다가 이런 쪽으로 왔어. 그러면은 yi에 요 점에 대한 라스 솔루션은 0이 되겠죠? 자, 다음에 리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터 즉 yi 해서 yi는 이 점에 그대로 있었어. 근데 람다를 크게 하면 크게 할 수가 없고요. 람다가 이 정도 됐으면은 리치 솔루션이 이 정도에 있는데 그다음에 람다를 크게 하면은 집단 이렇게 더 줄어드니까 리치 솔루션이 더 0 쪽에 붙겠죠? 그렇지만 이그젝트 0이 되나요? 람다를 크게 할때 이그젝트 0이 돼요? 안 되죠? 둘다 람다를 크게 하면은 리치 솔루션과 라스 솔루션은 점점 0으로 가는데 라스만 이그젝트 0이 됩니다. 자, 다르게 한번 볼까요? 자, 그래프로 설명이 힘들면 그냥 요거로 설명해도 돼요. 람다를 크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베타 리치 추종량이? 분모가 점점 무한대로 가니까 벡터 자체가 0으로 가겠죠? 하지만 이그젝트 0은 안 되죠? 그 다음에 요건 조금 더 말로 설명하기 조금 힘들긴 하죠? 자, 그래도 람다를 크게 하면 어때요? 람다를 크게 하면 각 코에피션트가 자, yi는 어차피 관찰된 자료니까 그대로야. 그러는데 이 크기에서 잘라내는 람다가 점점 더 커지니까 언젠가는 저 람다가 yi보다 커지는 순간이 오겠고 그럼 그 순간부터는 estimated coefficient, i번째 estimated coefficient가 exactly 0이 되겠죠? 그러면은 시험 기말고사 문제에 왜 0이 라쏘는 람다를 크게 하면은 베타햇이 점점 작아지다 이젝트 0이 되는지 설명하시오 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 하나의 방식으로는 설명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근데 제가 두 가지 설명 방식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설명 방식은 어때요? 솔루션을 이그젝트 그 클로즈드 폼으로 쓸 수는 있었지만 이거는 디자인 매트릭스가 아이덴티티인 특수 케이스잖아요. 자, 그러니까 조금 더 일반적인 제너럴한 디자인 매트릭스에 적용할 수 있는 설명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는 교재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강의 노트 17쪽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번 단원에서는 강의 노트를 그대로 안 따라가고 있고 중요한 순서대로 다시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이 이거 보면서 같이 보세요. 자, 리찌는 우리가 봤던 건 뭐죠? 미니마이즈 자, 베타 제로는 리얼 베타는 P차원에 있고 서메이션 i는 n까지 yi 빼기 xi 트랜스포즈 베타 제가 자꾸 인터셉트를 빼먹네 죄송합니다 베타 제로 빼기 xi 트랜스포즈 베타 제곱인데 더하기 람다 베타 2놈 제곱 물론 그 상황에 따라서 GLM나 같은 경우에는 2n분의 1, 2분의 1 요 스케일링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라쏘는 자 전체적인 틀은 똑같은데 뭐가 달랐어요? 곱해지는 페널티 텀이 달랐었죠? 어떻게 달라요? 여기가 람다 베타의 원놈이었죠? 왼쪽이랑 맞추기 위해서 라쏘를 더 위에 써야겠다. 컷. 옮기고 페이스트. 제가 지금 오른쪽에 쓴 식이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던 거고요. 좌측의 식을 한번 볼래요? 좌측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좌측식과 우측식 비교해보면 좌측식에는 결정항이 없죠. 결정항이 없고 그 다음에 혹시 영역의 제한 조건이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통계 수학에서 라그랑즈 순수법 배웠나요? 안 배웠어요? 배우지 않나요? 네, 저도 이거 처음 배웠을 때 라그랑즈 순수법 기억 안 났어요. 네, 보통 라그랑즈 순수법이 어떻게 하는 거죠? 뭐 라그랑즈 멀티플리아의 뭐 예를 들어서 맥시마이즈 뭐 이렇게 x 제곱 더하기 3y 제곱 하는데 x, y가 2차원에 있죠?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수학 함수입니다. subject 2 뭐에 대해서 x 더하기 y가 뭐 3보다 적거나 같을 때 x제곱 더하기 3y제곱의 최대값을 찾아라 뭐 이런 거 옛날에 열심히 했었죠? 근데 이거 할 때 이걸 어떻게 했었습니까? 자, 요 제약, 지금 요게 제약 조건이죠? 보통 영어로는 constraint라고 부릅니다. 라그랑즈 순수법에 의하면 이거 어떻게 풀었어요? 자, maximize, 즉, 제약 조건이 모두 풀렸죠? 제약 조건이 풀린 어떤 문제를 풀어요? x제곱 더하기 3y제곱. 이유는 모르겠는데, 자, 아마, 빼기 람다 x 더하기 y 했었을 거예요. 혼동을 줄이기 위해서 미니마이즈로 합시다.
미니마이즈 마이너스 x 플러스 3y 제곱 그다음에 미니마이즈 마이너스 x 제곱 빼기 3y 제곱 플러스 람다 x 더하기 y 그래서 이게 사실 이론적인 거는 조금 깊이가 있습니다. 이거의 이론은 이게 컨벡스 미니마이제이션 디오리거든요. 아 이거 디오리 이름이 이건 아니고 이건 블록 함수에 대해서는 뭐냐?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디오리를 쓰겠습니다. 아마 녹화본에는 안 들어갈 텐데 잠깐만. 아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죠? 잠깐만요. 뭐 자, 이렇게 구글에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치시면은 뭔가가 뜨죠? 아, 이게 컨벡스는 블록 함수나 아니면 블록 집합을 가리킵니다. 블록 함수는 뭐죠? 우리가 본 그 빗살무늬 토기의 모양으로 생긴 함수를 컨벡스 그 펑션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컨벡스 셋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이고. 자, 컨벡스 함수는 이렇게 빗살무늬 토기 모양으로 생긴 녀석을 그 블록 함수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컨벡스 셋은 어떤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하면은 이 함수의 정의역에 관한 성질을 좀 정의하기 위해서 나오는 개념인데 지금 여기 밑에 어떤 함수가 정의되는 영역이 동그라미 모양으로 임의의 두 점을 이었을 때 언제나 평균이 그 안에 들어오면은 컨벡스 셋이라고 부르고요.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뭔가 별표 모양으로 생겼다 그러면은 임의의 두 점을 이었을 때 이 성분이 언제나 이 안으로 소속되지 않는 그 영역이 있기 때문에 얘는 컨벡스 셋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이라는 말이 주는 어감 있잖아요. 블록하게 생겼으면 뭔가 언제나 이렇게 매끄럽게 생겨야 될 것 같은 그 느낌을 주는 게 이 블록 집합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잠깐만 제가 이야기하려는 거는 통계 수학 때 배우신 그 라그랑스 승수법은 자, 볼록 집합에서 정의된 제가 여러분들 헷갈리게 만들었는데 미안해요. 잠깐만 다시 한 번만 고칠게. 자 여기 다 지우시 여기 마이너스지를 지우시고요. 그다음에 서브젝트 2를 여기다가 x 더하기 마이너스 3보다 적거 적었다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자, x제곱 더하기 3y제곱이라는 거는 볼록 함수거든요. 이렇게 xy 평면에다가 이렇게 여기 밑에를 x, y의 그 평면이라고 치고 함수값을 여기 높이 z축으로 찍어보시면은 x제곱 더하기 3y제곱은 빗살무늬 두개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컨벡스 펑션이고요. 그다음에 이 제약 조건 보시면은 x 더하기 y가 3보다 마이너스 3보다 적거나 같다. 이 부등식의 영역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x 더하기 y는 3이라는 어떤 이 라인을 기반으로 이 밑에의 영역이 있죠. x 더하기 y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차지하는 영역이겠죠.
이 점도 두 점을 연결했을 때 언제나 이 셋에 다시 들어가므로 저 XW-3보다 더 빠져나갔다라는 영역도 블록 집합입니다. 자, 무슨 말을 했냐면은 제가 뭐 여기를 깊게 설명한 건 아니지만은 얘는 만약에 우리가 블록 함수 최소화 문제를 블록 집합에서 최소값을 찾고자 한다면 자, 우리가 통계 수학에서 배운 나그랑스 멀티플라이어 이어리가 관련된 정리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 뭐냐면은 조금 더 길게 얘기하면 길게 할 수 있지만 핵심만 얘기하면은 여기서의 솔루션은 자, 대략이 있는 영역에서의 이 최소화 원은 제약 조건을 플러스 람다 곱하기 여기 제약 조건의 좌변 텀을 추가한 요 최적화 문제의 제약이 없는 곳에서의 솔루션과 똑같다. 이게 라그랑스 멀티플라이어 띠오리의 그 중요한 정리입니다. 네. 우리 수업에서 라그랑스 순수법을 이용해서 질자로 최소값을 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저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우리의 블록 함수들 어디 있어요? 최소값 찾는 이 로스 펑션 파트가 블록 함수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이 영역 보시면은 어떤 벡터의 원놈이나 투놈이 어떤 특정 값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투놈을 생각해보면 투놈의 제곱이 어떤 상수보다 작거나 같다. 5죠? 2 내부잖아요? 9. 9 안이 이미의 두 점 찍 이어요. 다시 9 안으로 들어가죠. 자, 이게 꼭 투놈만 성립하는 게 아니고 원놈도 성립하는 거예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벡터의 원놈이 어떤 상수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의되는 영역은 늘 블록 집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상상컨대 어떤 블록 함수를 블록 영역에서 최소값을 찾고자 한다면 이 어떤 상수 S에서 S가 젖었을 때 여기서 최소값을 찾는 문제는 여기에 대응되는 적당한 상수 람다가 있어서 우리가 최소화하고자 하는 블록 함수에 여기 S에 대응하는 람다가 있어가지고 여기 좌측에 있는 녀석을 오른쪽에 더하기로 추가했을 때 제약 조건이 없는 문제를 최소화할 때의 해와 동일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이거를 이해해야 저 앞으로 이제 좌측으로 설명할 거거든요. 이제 그 리치랑 라소 페널티에서 솔루션이 그 축소가 되는 이유를 좌측을 이용해서 설명할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페널티가 큰 블록함수 최소화하면 사실은 페널티가 컨스트랙트로 바뀐 블록함수 최적화 문제로 볼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다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방금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를 일단 텍스트 한번 보고 그다음에 조금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라그랑즈 승수법에 따르면 라쏘 핵이나 아니면 리치 핵이처럼 벌점이 추가된 선수함수 최소화 문제는 자, 벌점 함수가 추가된 제약 조건 없는 최소값 찾기 문제는 제한된 영역에서 손실 함수를 최소화시키는 문제와 동치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세요. 내가 어떤 고정된 람다를 갖고 있다면은 이 람다의 1대1 대응이 어떤 상수 S가 존재해서 우측의 솔루션이랑 좌측의 솔루션이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에 이 벌점에 붙는 람다와 그다음에 좌측에 붙는 S의 이 1대1 대응규칙은 사실 명시적으로 정의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클로즈드 폼 포뮬러로 찾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우측의 람다에 대응하는 좌측의 S는요, 람다가 100이야. 그럼 그 100에 대응하는 S가 딱 정해져 있고요. 다음에 람다가 5야.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S가 정해져 있는데, 그 람다와 S의 대응 관계가 람다가 커지면 커질수록 S가 점점 작아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페널티 옆에 붙는 우리가 그 라쏘 GLM넷에서 주는 그 람다 값을 크게지만 크게 줄수록 영역의 이 최댓값은 이 영역 제한에서 여기를 벗어날 수 없다고 제한되는 이 상수 S가 점점 작아지는 거랑 1대1 대응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어느 순간 내가 한 람다 수를 한 50만 정도 줬어. 자, 여기서 리치에서 람다를 0으로 줬어요. 0으로 줬어요. 람다를 쉬운 얘기를 해서 람다를 0으로 줬다는 거는 여기서 S의 제약 조건이 아예 없는 S는 무한대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약 페널티가 없으면 제약 조건도 아예 없는 거고요. 만약에 람다가 점점점 0으로 가까이 람다가 점점점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은 S라는 이 해를 컴팩트할 수 있는 이 베타의 제약 조건이 점점점 더 작아져가지고 베타 해시 그러면은 커봤자 어디를 넘을 수 없어요. 여기에서의 솔루션은 이 원놈이 S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 이거 투놈이 되고 S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 제약 조건을 넘어서서 해가 생길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좀 와닿나요? 말로 정리해봅시다. 람다가 커지면은 베타의 최대 놈의 제한이 더 세게 걸리기 때문에 베타 해시 커버 커질래야 커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쯤 하면은 L2랑 L1 페널티 모두 람다를 세게 하면은 베타가 작아질 베타식 그 상수항 여기 인터셉트 빼고 여기 베타 핵 자체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건 여기에만 보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설명하지 못한 게 있어요. 왜 L1 놈은 이그잭트 0이 나올까요? 라쏘 페널티를 가면 왜 여기서 베타 핵이 이그잭트 0이 팍 튀어나오는 걸까요? 이거를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은 이 제약 조건까지만 설명을 하면은 람다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이 베타 핵들의 절대적인 크기가 작아진다까지는 설명이 돼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한테 해소되지 않은 궁금증이 있어. 왜 라쏘 페널티를 가면 DRAM의 디스크가 어떻게 생겼는지 상관없이 왜 이그젝트 제로 베타 핵이 튀어나온 걸까?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별도로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 슬라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슬라이드 18쪽이고요. 자, 기하학적으로 조금 그려봤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노 인터셉트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P가 2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최소 제곱 추정이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건 뭔가 그 목적 함수는 뭐랑 어떻게 쓸수 있겠어요? 뭐 베타 1, 베타 2의 함수로 쓸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최소 제곱법 같은 경우에는 뭐 n분의 summation i부터 n까지 yi 빼기 xi1 베타 1 빼기 xi2 베타 2의 제곱꼴 이 녀석을 x와 다른 a를 넣어가지고 1년 세트에 yi 다 숫자를 넣어가지고 베타1과 베타2에 대한 식으로만 남겠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다 정리했더니 뭐 베타 1 더하기 3 베타 2 빼기 2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지금 요 B 베타 1 콤마 베타 2의 등고선도가 여기 오른쪽에서 빨간색으로 보고 계신 그림입니다. 빨간색으로 빨간 등고선이 이 B 베타 1 콤마 베타 2의 등고선도고요. 예를 들어서. 자, 근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그 손실함수나 아니면은 여기 우리의 그 선형 회귀분석의 손실함수나 두번 미분했을 때 모두 언제나 파지티브 세미데피니트나 파지티브 데피니트 했었죠? 그 말은 어디에서 기억이 나실 수도 있는데 세컨드 데리버티브에서 파지티브 데피니트나 파지티브 세미데피니트가 튀어나오면 그 함수가 블록 함수입니다. 네, 블록 함수의 등고선은 이렇게 언제나 이 나선형 뭐라고 해야 돼? 공심원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막, 제가 굳이 말은 하지 않지만, 요건, 요 녀석이 최소 제곱 손실함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손실함수인, 뭐, n분의 sum i는 n까지, 마이너스 yi, x의 트랜스포즈 베타 더하기, 로그 1 마이너스, 로그 1 플러스 엑스포넨트, 어떤 이렇게 돼도,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때, 라쏘랑 미치 페널티를 주는 건 뭐라고 했죠? 해외 영역의 제약 조건을 주는 것. 해외 영역의 제약 조건을 주는 건데. 지금 좌측에서 보고 있는 건 뭐냐면은, 자, L2놈 constraint, L2놈 제약 조건. 베타의 2놈의 제곱이 S보다 더 커졌다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P차원 군처럼 생겼어요. 자,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면은 여기서의 베타 2놈의 제곱이라는 건 뭐예요? 자, 루트 베타 1 제곱 더하기 베타 2 제곱의 제곱이니까 그냥 베타 1 제곱 더하기 베타 2 제곱이죠? 베타 1 제곱 더하기 베타 2 제곱이 어떤 S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뭐예요? 반지름이 루트 S인 2죠? 그 1이죠? 자, 그다음에 베타 1놈은 뭐예요? 루트 베타 1 더하기 루트 베타 아니 뭐야? 절대값 베타 1 더하기 베타 2죠. 자, 고등학교 때 혹시 이런 거 배웠나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4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은 어떻게 생겼어요? 마름모꼴로 생겼죠? 네, 이렇게 4, 4, 4, 4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베타의 원놈이 S불에 적어 나왔다. 이거는 이렇게 각 꼭지점에 좌표가 S,0, 0,S, 마이너스 S,0, 그다음에 0, 마이너스 S로 생긴 요 하단 거예요. 요 마름모꼴로 생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S가 충분히 커가지고 제약 조건이 이렇게 넓었어요. 자, 그러면은 요 E 베타 1 콤마 베타 2의 최소화 원은 제약 조건이 없었을 때의 최소화 원과 동일했겠죠? 여기까지 동의해요? 만약에 제약 조건이 충분히 이렇게 컸어요. 그래서 제약 조건이 없었을 때 지금 최소 원이 지금 해제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 잠깐만. 여기서는 베타는 뭐 지칭하는 거냐면은 그냥 제약 조건 아무것도 없을 때의 phi 베타의 최소원입니다. 그래서 제약 조건이 아주 충분히 넓어서
제약 요청 이거 베타의 제약 조건이 이 베타 핵 영역 제한 없을 때의 최소화 원까지 포괄할 정도면 그때는 베타 핵이 그냥 아니 최소원이 그냥 요 베타 핵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에스가 달아가지고 지금 제약 조건이 있는 영역이 이 베타 핵을 포함하지 않는 지금 상황이 지금 이 그림이죠. 자, 이 그림 기준으로는 이거 한번 대답해 볼래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볼래요? 아이고. 아이고, 미안. 아이고, 뭘, 죄송합니다. 자, 아금인 베타 2노민 제곱의 S불을 섞었다. 이 영역에서 B베타의 최소값,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기하학적인 직관. 등고선, 여기가 등고선이, 여기가 가장 낮은 곳, 그 다음 높은 곳, 그 다음 높은 곳, 그 다음 높은 곳. 영역에서 터치가 되는 곳이 그나마 함수값이 제일 작고, 여기 벗어나면은 함수값이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등고선도랑 영역을 동시에 그릴 수 있다면은, 최소값은 어디서 발생하는 거예요? 등고선과 영역의 접점에서 발생하죠. 여기 리치 페널티 같은 경우에는 요 점이 지금 베타 우리 말대로 하면 뭐 베타란다 리치 해시 지금 여기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라쏘도 한번 볼까요? 베타 람다 라쏘. 자, 지금은 제약 조건이 S니까 S로 첨자를 줍시다. S. 여기 등고선과 영역의 접점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여기는 약간 직관적인 관찰이 필요한데 영역의 꼭짓점을 말한 답형이에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 자. 지금 이 함수가 변경된 영역이 등분수로만 한게 아니라 꼭짓점이 많아. 꼭짓점이 많은 블록 집합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경험적인 사실이 뭐냐면 대부분의 경우에 블록 집합의 블록 함수의 최소값은 꼭짓점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라쏘 근데 꼭짓점의 특성이 어때요? 0,S, S,0, 마이너스 S,0. 0,-S. 꼭짓점 좌표 자체에 0이 많죠? 그렇죠? 물론 모든 점들이 다 0인 건 아니야. 하지만 그 꼭짓점들은 이 L1 페널티의 꼭짓점들은 일부 성분이 0들이에요. 그런데 최종값이 꼭짓점에서 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두 개를 조합하면은 아 라쏘 컨스트레인트가 걸린 손실함수의 솔루션은 0이 많겠구나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제 이렇게도 라쏘 솔루션에 왜 0이 많은지 설명할 수 있겠어요? 뭘 얘기하면 돼요? 라쏘 솔루션은 라쏘 L1 페널티의 핵 탐색 영역은 사각형이고, 사각형의 꼭짓점에는 사각형 꼭짓점이 다 축에 있기 때문에 0이 많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사각형 블록 영역에서의 블록 함수 최소화 문제는 주로 경험적으로 여기 경향입니다. 꼭짓점에서 텀사고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두 개를 진술하시면은 이거를 합쳤을 때
라스 타이탄적 영역에서의 솔루션은 0이 많은 곳에서 발생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밑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손실함수는 빨간 등고선. 왜 손실함수는 빨간 등고선이라고 이렇게 여기서 썼는지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베타 헷은 제약 조건 없을 때 RSS 손실함수의 최소화 원, 곧, 즉 베타 헷 LS가 여기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제약 조건은 요 원놈이냐 투놈이냐에 따라서 마름모꼴 T차원 정방 다면체로 더 일반화시켜서 말할 수는 있는데, 아무튼 L1 제약 조건은 P차원 정방 다면체에서의 최적화 문제, 그다음 L2 제약 조건은 P차원 부 내부의 대신 최소값 찾는 문제.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아까 이전 18필터 슬라이드랑 합쳐서 말하면은 람다를 크게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S가 점점 작아져. 핵탐색 영역이 이렇게 줄어들어. 그래서 리치나 라쏘나 핵탐색 요 솔루션의 점점점 0 근처에서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베타 핵 자체가 원래 리스트리스트한 솔루션보다 더 원점에 가깝게 됩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라쏘 같은 경우에는 그 영역의 최소한의 특별히 꼭지점에서 발생하고, 그다음에 그 꼭지점이 좌표 자체가 0이 많은 좌표이기 때문에 하필이면 그 솔루션에 0 성분이 많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한 게 뭐겠습니까? 그러면은 자 베타 헷은 리치건 라쏘건 람다를 붙이면은 람다를 크게 하면은 베타 리스트 스퀘어 오리지널 솔루션보다 뭔가 작다. 즉 원점 방향으로 축소된다는 말을 지금 여러 가지 코드로서 현상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이유도 지금 설명을 했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남은 단원에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 이 베타 해시 원점 방향으로 가꿔진다는 게 통계적으로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베타에서 축소됐다는 게 통계학적으로 어떤 쓸모가 있는지. 다음 이제 4시부터 조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 동안 말씀드릴 거는 원래 그냥 페널티 없는 벌점 없는 그냥 최소 제곱 추정량이나 아니면은 그냥 로지스틱 리그레션 추정량이건 아무튼 제약 조건이나 페널티가 없는 원래 베타 헷보다 영적으로 조금 더 줄어든 베타 헷을 얻으면은 우리가 어떠한 측면에서 좀 기대를 할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요 페널티 텀을 집어넣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아예 낯설진 않을 것 같아요. 어디서 보신 적 있죠? 페널티 집어넣는 거. L2랑 L1. 못 봤어요? 자, 어디 보자. 보신 분. 없어요? 아, 알겠습니다.
혹시나 이런 걸 혹시 어디서 보셨을까 해서 뭔가 딥 들어가는 뭐 이렇게 기법 많지 않아요? 딥. 그렇죠. 딥러닝에서 L2 아무튼 L1이건 L1 규제를 집어넣으면 보통 영어로 regularization이라고 하거든요. 갑자기 오버피팅을 방지한다.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항을 집어넣는다. 이런 걸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왜 오버피팅을 방지한다는 말이 나왔는지. 여기서 출발하려는 거는 사실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쪽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버피팅을 방지한다는 거 구조적으로 설명한다는 거는 이런 거죠. 오버피팅은 원래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모델이 너무 복잡해져서 모델이 자료를 다 설명해버려가지고 뭔가 바이어스는 거의 0인데 배리언스가 데이터가 조금만 바뀌어도 배리언스가 막 출렁이는 현상. 오버피팅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그 모델이 데이터가 바뀌는 데 가서 헤드의 코에피션트가 나오므로 인해서 F 헤드 X0에 바이어스는 거의 0인데 F 헤드 엄청난 출렁이는 특징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목적이라면은 내가 어차피 바이어스나 배리언스는 트레이드오프가 있기 때문에 바이어스를 조금 주는 한이 있더라도 배리언스를 낮추는 방향의 시도가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방향이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오버피팅을 방지한다고 하면. 그렇죠? 이거를 염두에 두고 한번 봅시다. 우리가 볼 거는 그래서 벌점항의 효과 슬라이드로는 19쪽인데 약간 조금만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자 람다가 커지면은 뭐 리치 추정량 같은 경우에는 자, L2놈 기준으로 조금 0에 가까워지고, 라쏘 추정량 기준으로는 얘는 원놈의 제약이 걸렸기 때문에 원놈이 0으로 갈 텐데, 어차피 원놈이 0으로 간다는 거나, 투놈이 0으로 간다는 거나, 다 코에피션트들이 원점적으로 붙는 겁니다. 이거를 얘기해 보려고 해요. 결점항의 효과. 베타헷의 추정 오차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디서 여러분들 본 거로 설명할 겁니다. 프리딕션 에러로 설명할 겁니다. 내가 만약에, 어차피 추정량이라는 거는 데이터의 기반에서 다양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베타의 추정 성능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됐었죠? 만약에 트레이닝 셋이 내가 반복적으로 여러 번 얻을 수 있어. 그렇다면은 MSE에 기반해 가지고 트루 베타를 그냥 베타라고 쓰면 트루 베타를 베타 스타라고 할까요? MSE로 추정 오차를 재볼 수 있죠? 자, 물론 트루 선형 모형 가정이고요. 그냥 그 우리가 알고 그냥 스탠다드한 선형 모형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임의의 모수 모형으로도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쨌건 우리가 추정하고 싶은 트루 파라미터를 베타 스타라고 하고 추정량 하나가 헤드로 줬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 추정 오차를 expected square대로 MSE 기준으로 썼다고 칩시다. 언제나 모수를 추정하면서 MSE 오차는 뭐 더하기 뭐로 분해할 수가 있었죠? 기억나요? 배리언스 베타 더하기 바이어스 베타 헷의 제곱.
자, 물론 이거 정의가 어땠습니까? 이게 variance라는 거는 expectation of beta 했더니 자, expectation of beta 다음에 베타 이백의 expectation 베타 그다음에 트랜스포즈겠죠? 다빌리안 제로라면은 모수가 여러 개라면은 그다음에 바이어스 자체는 정의가 뭐였어요? 내가 샘플을 여러 번 뽑았을 때 이 베타의식 얼마나 베타에서 평균적으로 얼마가 나올 것인가랑 그게 트루 베타 스타랑 얼마나 공돌아져 있을 것인가 이 녀석이 지금 바이어스 베타의 베타이시였죠? 그래서 물론 여기서 제곱이라는 거는 제가 좀 노테이션을 혼동한 건데 만약에 다차원제라면은 모수가 여러 개라면은 바이어스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 베타 햇대기 베타 스타를 다시 한번 만약에 베타가 1차원이면 그냥 제곱이겠고 베타가 모수가 여러 개면은 뭐 트랜스포즈를 붙이는 식으로 정의가 될 거예요. 그러는데 만약에 이 트랜스포즈를 이용해서 쓰는 게 조금 좀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편차 제곱, 그다음에 여기도 제곱으로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베타, 뭐, 라쏘랑, 그 다음에 그냥 베타, 리츠 스퀘어로 비교해볼게요. 물론, 리츠도 똑같이 비교하셔도 됩니다. 리츠랑 두 개 비교해보면은, 자, 바이어스 어때요? 직관적으로 이거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터는 선형 모양이 참이라면, 혹시 회계분석 시간이 되었죠? 베타 헷은 익스펙테이션 취했을 때 그냥 트루 베타 스타 나오죠? 그래서 선형 즉 뭐야 최소 제곱 추정량은 바이어스가 0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리치나 라스 모두 어때요?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터에 강제적으로 내가 제한축을 걸어가지고 영축으로 축소시켰죠. 그 바이어스는 커집니다. 커질 수밖에 없어요. 바이어스의 크기는 리스트 스퀘어가 비편형 추정량인데 요 녀석을 내가 강제로 리스트 스퀘어 추정되지 못하게 영축으로 땡겼으니까 이만큼의 약간의 바이어스가 생기는 거죠. 직관적으로. 그런데 베리언스 어때요? 구동으로 하겠습니다. 이것만 한번 볼까요? 라쏘나 리치 추정량의 베리언스는 어떨까요? 원래 넓은 세상에서 막 베타의 리스트 스퀘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이에요. 데이터가 바뀜에 따라서. 근데 람다를 크게 하면은 요 영역 안에서만 베타 헷 람다 리치 솔루션이 쭉 나오죠. 그러니까 트레이닝 패스 바뀜에 따라서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터 분산이랑 축소 추정량들의 분산이랑 차이가 어떻겠어요? 누가 더 크겠어요? 분산은? 이렇게 하면 잘 와닿지 않죠? 자, 근데 우리의 디자인 매트릭스가 아이덴티티에 대해 상황으로 가봅시다. 자,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터는 그냥 주어진 데이터 그러니까 만약에 베타 헷 리스트 스퀘어의 분산이라는 거는 요 녀석의 분산이겠죠? 그런데 리치 에스티메이터는 요 녀석에다가 1보다 작은 상수를 곱했어요. 자, 그러면은 리치 에스티메이터의 분산은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터의 분산에 1보다 작은 수가 곱해졌겠네.
그러면은 리치 에스티메이터 분산은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터 분산이랑 비교하고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더 작게 되지 않을까요? 자, 베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리치랑 라스 증량태를 합쳐가지고 벌점화된 추정량 아니면 영적으로 축소됐으니까 축도 추정량이라고 부를 건데 이 축도 추정량들은 베리언스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완전히 이거는 배팅을 거는 건데 리치 리 뭐야 LS 뭐야 리스 스퀘어랑 축도 추정량이랑 비교하면은 물론 바이어스는 리스트 스퀘어가 작지만 베리언스는 라스트랑 위치가 훨씬 작아요. 이 수식에서 이제 이 수식에서 리스트 스퀘어는 바이어스가 더 작고 라스트랑 위치는 베리언스가 더 작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장 줄이고 싶은 거는 베타 하이드에서 베타 스텝 베타 스타로의 MS인데 둘 중에 누가 더 추정 오차가 작을지는 감히 논할 수 없겠죠. 또 운이 좋게도 리치랑 여기 축도 추정량들이 또 MSE가 작아질 가능성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 이제 여기 위에 거를 MSE 베타이시로 쓰겠습니다. Expectation of beta의 베타이 작업을 MSE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MSE 베타 뭔가 축소 축소 수정량들이 자 그냥 리스트 스퀘어 아예 그냥 그 축소가 전혀 안 된 추정량보다 축소가 없는 추정량보다 자 규제가 있는 추정량이 규제가 없는 그냥 그 손실함수 최소화보다 MSE가 훨씬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왜요? 바이어스는 커녕도 베리언스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람다를 잘 골랐을 때의 전제겠죠? 이 여러분이 이번에 숙제하신 거에서 이런 거 혹시 제시 안 했나요? 루트, 서메이션 아이디부터까지 베타 람다의 라쏘 빼기 트루 베타 아, 잠깐만 J면 1부터 P였죠? 베타 스타의 제곱 이런 거 계산해보라는 문항 혹시 기억나요? 있었나요? 몇 번이었지? 코딩 두 번에 알파벳 H, 다음을 적절히 시각화하라. 람다 vs 적합된 모형 계수의 L2 추정 오차. 기억나요? 네. 이거 보라는 거죠? 보라는 게 뭐였냐면은 가로축을 람다로 보고 그다음에 세로축을 물어보는 거였어요? 베타 햇빼기 베타 스타일
인터셉트 빼고 베타이 빼기 베타스타의 투놈의 제곱 이거 뭐 제곱이라는 거 있어가지고 람다를 크게 할수록 이런 경향이 나왔었나요?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열심히 듣고 싶어가지고 괜찮아 기억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는 그냥 MS이니까 이거는 1000번 반복했을 때 정도 이거는 딱 이번 데이터셋 한 번에 맞는 최적의 데이터 뭐야 요요 에러를 최소화시키는 걸 찾는 건데 요 곡선의 어떤 이론적인 근거가 뭐냐면은 람다를 크게 할수록 바이어스가 진정 커질지언정 대리언스가 훨씬 작아져가지고 둘을 더한 이 베타 햇백의 베타 스타는 조금 더 작아질 여지가 있었던 겁니다. 다음에 여기까지가 베타 해세, 베타의 그 베타의 추정 오차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베타 스타를 추정하는 선형모형이나 아니면 다른 모수성 경향에서 베타 스타를 추정하고 싶은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페널티가 없는 역보다 더 좋은 추정량을 만들어 놓기 위한 시도로서 페널티를 넣는 것에 의의를 살폈고요. 다음에 제가 여기서 제가 오타를 하나 내가지고 오탈씨만 하나 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MSE 베타는 여기서 베타 해프릭 베타 스타일 대목 자체가 베타가 스칼라라는 전제하고 이렇게 쓴 거거든요. 만약에 스칼라가 아니면 이렇게 쓰겠죠? 베타의 투놈의 제곱. 그러면은 여기 바이어스 베타를 이렇게 투놈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 베타가 다별 모두가 여러 개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쓴 건데 만약에 그 4차원 모수가 불편하면은 이 얘기를 그냥 베타가 1차원이라고 생각하고 저 놈제곱을 다 그냥 스칼라의 제곱으로 생각하셔도 모든 이론이 똑같이 성립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스토리는 페널티를 주면은 베타스타를 더잘 추정해 볼수 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는 지도학습을 빡세게 배우고 있잖아요. 지도학습에서 지상 목표가 뭡니까? 새로운 데이터셋에서 테스트 에러를 낮추는 거죠. 테스트 에러도 한번 낮춰볼 수 있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 자, 리콜. 자, 만약에 선형 모형이 참이라면은 우리한테 주어진 자료가 y는 x 트랜스포즈 베타가 이렇게 엡실론이라고 가정을 해요. 선형모형이 참이고, 그다음에 특별히 고정된 x0에 대해서 어떤 y0라는 우리 확률 변수가 x0와 베타 스타 더하기 랜덤 에러 없이 엡실론 0라고 하시죠. 자, 그러면은 x0에서의 자, 테스트 에러 어떻게 쓸수 있죠? expectation y0 빼기 f hat x0. 이 녀석의 제곱의 expectation으로 쓸수 있었고, 그 다음에, 자, 기억나십니까? 이 녀석도 variance f hat x0 더하기 bias f hat x0 제곱 더하기 여기는 에러텀,
베리언스 엡실론 제로 제곱 이렇게 베리언스 엡실론 제곱 이렇게 세수로 쪼개질 수 있었죠. 자 그러는데 선형 모양의 참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F 헷 X 제로가 X 제로 트랜스포즈 베타 헷이게 되겠죠? 수정량이 뭐든지.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바이어스도 그래서 베리언스 X 제로 트랜스포즈 베타 헷 더하기 바이어스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익스펙테이션 X 제로 트랜스포즈 베타 헷 빼기 X 제로 트랜스포즈 베타 스타의 제곱. 그다음에 어차피 이리듀서블 에러는 우리가 줄일 수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서대문명의 참이라면 테스트 에러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무언가 X 제로 부정된 걸 밖으로 빼면은 다 추정된 대수 베타 헷의 바이어스나 베리언스로 이 테스트 에러를 좀 써볼 수 있지 않겠어요? X0 빼면은 X0 트랜스포즈 베리언스 베타 헷 X0 더하기 이것도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X0 트랜스포즈 익스펙테이션하고 베타 헷 빼기 베타 스타 익스펙테이션하고 베타 헷 빼기 베타 스타 다음에 트랜스포즈 X0 그 다음에 이리듀서블 에러는 뭐 변하죠? 그러니까 한 점에서 선형모형이 참일 때 우리가 MSE 기준으로 잰 테스트 에러도 사실은 이 베타 요 모형 개수의 바이언스랑 베리언스랑 상관이 있습니다. 오케이? 물론 그 이 베타의 베리언스랑 바이언스가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어진 X 설명 변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는 건 생겨요. 이렇게 X대를 마지막에 내적해 주니까. 근데 경향은 뭔가 좀 이 베타 헷의 어떤 성질에 의존할 거라고 조금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자 여기 바이어스랑 베리언스가 자 바이어스랑 베리언스가 자 베타 헷의 리스트 스퀘어 집어넣었을 때랑 즉 노 페널티 집어넣었을 때랑 다음에 베타 헷의 축소 추정량 집어넣었을 때랑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선형 모형의 참이라면 리스트 스퀘어는 비편형 추정량이기 때문에 여기가 다 0으로 날아가겠죠? 똑같이 테스트 에러가 있어서도 바이어스는 축소 수정량이 훨씬 크고 다음에 이 베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직관적으로 저기 위에서랑 똑같이 가는 건 아니겠지만 이 베리언스 베타 자체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리스트 스퀘어랑 비교했을 때는 이 X0 트랜스포즈 베리언스 베타 X0가 훨씬 좀 작아질 거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연습 문제가 뭐였죠? 아, 문제 G, 문제 G, 문제 F. F랑 G. 문제 F랑 G가 뭐였어요? 자, 람다. 좌하로축이었죠? 람다를 가로축으로 준다는 건 뭐예요? 람다가 0이면은 페널티 없고 람다를 크게 할수록 축소를 점점 세게 하는데 Y축이 뭐였어요? 자 테스트 에러였죠? 테스트 오분율이었죠? 물론 지금 여기 MSE 기준의 인사이트를 수학적으로 똑같은 변형을 쓰고 나름의 이론을 필요로 하겠지만
그 인사이트는 비슷하게 가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수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요 곡선도 람다가 커질수록 뭔가 이 테스트 에러가 더 작아질 수 있는, 그냥 페널티가 없었을 때보다 페널티를 조금 집어넣었을 때 테스트 에러가 더 작아질 수도 있었는데,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 거냐면은, 축소 수정을 함으로써 테스트 에러의 테스트 에러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바이어스는 커졌을 수 있었지만 대리안스가 훨씬 더 작아져가지고 어떤 서밋 테스트 에러가 훨씬 더 작아질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요 뭐 추정 오차건 테스트 에러건 좋게 만드는 방향의 전략이 어때요? 바이어스를 더 키우는 걸 감안하고서 분산을 줄이죠. 바이어스를 더 키우고서라도 분산을 줄여. 어디에 반대 방향이에요? 분산이 크고 바이어스가 거의 없는 오버피팅의 반대 방향이죠? 그러니까 일상으로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페널티를 크게 하면은 추정 오차나 아니면 그 F-head 자체에 바이어스가 더 생기긴 하겠지만 베리언스를 줄이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절차가 베리언스가 크다면 페널티를 더하면 더할수록 베리언스를 줄여요. 베리언스를 줄인다는 건 오버피팅을 줄인다는 거, 오버피팅을 피하도록 노력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건 벌점망의 효과라기보다는 의미인데요. 그냥 효과에 조금 집어넣겠습니다. 자, 무슨 벌점망의 효과로, 자, 지금 제가 두 개 얘기했고요. 자, 베타 헬 추정 오차관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프리딕션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세 개 남았습니다. 세 개, 세 번째, 네 번째. 약간은 다 비슷한 이야기인데 약간은 결이 달라가지고 하나하나 포인트 바이 포인트로 짚는 거예요. 세 번째는 람다가 커지면 더 간단한 모형을 적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모수적 모형에서 간단한 거라는 건 뭐죠? 변수께서 적은 모형을 뜻하죠? 그렇죠? 간단한 모형. 자, 그래서 그냥 자, 리콜. 모수적 모형에서 간단과 복잡이 있다면, 자, 모수개수가 적은 녀석, 모수개수가 많은 녀석을 간단한 모형, 복잡한 모형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요거를 한번 창의적으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사실 간단과 복잡이란 개념은 상대적이라기보다 다른 모형이 서로 아예 모형의 결이 다른 모형, 그 랜덤 포레스트랑 K-리얼리스트 네이버후드랑 리니어 모델 사이에 뭐가 더 간단하다, 복잡하다 이런 얘기는 하기 힘들어요. 그 같은 모수의 패밀리 안에서 간단하다, 복잡하다를 보통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그 간단 복잡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근거는 이 모수의 집합에 부분 집합의 관계가 생길 수 있으면은
정확히 말하자면 해 탐색 영역에 부분 집합 관계가 생길 수 있으면은 부분 집합이 포괄적인 걸 더 간단하다고 하고 그다음에 더 넓은 집합이 슈퍼셋을 더 복잡한 모양으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걸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간단한 모형. Y는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원 X 원. 복잡한 모형. Y는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원 더하기 베타 원 X 원 더하기 베타 2 X 더하기 베타 3 X 3. 오색에서 더 많잖아요. 아랫게. 그래서 아랫게 위아. 예, 한 변수 세 개짜리 모형이 변수 하나짜리 모형보다 훨씬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더 복잡하죠? 자, 근데 이거를 어떤 측면에서 볼 수 있냐면은, 자, 어디선가 본 적이 있을걸? 자, 우리의 손실함수는 그냥 이거라고 칩시다. summation i1부터 n까지 yi 빼기 베타 0 빼기 베타 1 xi 1 빼기 베타 2 xi 2 빼기 베타 3 xi 3의 제곱이라고 칩시다. 이 위에 간단한 모양의 첫 번째 모형 M1, 그 다음에 두 번째 모형 복잡한 모형 M2라고 하면은 사실 M1과 M2는 손실함수는 똑같은데 해를 탐색하는 집합만 서로 다른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요? Y는 베타 0에서 베타 X1은 이 손실함수 기준으로 어떤 영역에서 솔루션을 그 최소화하는 찾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베타 0부터 베타 3까지를 찾는데 단 베타 2랑 베타 3는 0인 걸 만족해야 돼요. ㄷ만 제가 너무 노테이션을 더럽게 썼다. 다시 쓸게요. 베타 0로 베타 1, 베타 2, 베타 3인데 물론 베타 0부터 베타 3까지는 모두 리얼인데 특별히 M2랑 M, 베타 2랑 베타 3가 모두 제로인 영역에서만 해를 찾으면 환영모형이 되죠. 그냥 싱크, 베타 0, 베타 1, X1 모형을 적합하는 게 되죠. 그 다음에 M2는 어때요? 그거랑 달리 어떤 이 베타 2, 베타 0, 베타 1, 베타 2, 베타 3의 어떤 제약 조건을 전혀 주지 않고 있죠. 얘네들은 이렇게 이렇게 요거랑 비교해서 봐요. 람다가 큰 녀석이랑 람다가 작은 녀석이랑 비교해요. 람다 원 큰 람다를 람다 원이라고 하고 작은 람다를 람다 2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자, 똑같이 휘 베타 더하기 자 미니마이즈 베타 휘 베타 더하기 람다 베타 원넘 표정으로 바꿔도 됩니다. 이 문제를 푸는데 람다 원이 크고 람다가 람다 2, 람다 2가 작은 람다라고 하면 내가 추정한 코에피션트를 자 잠깐만 자 베타 헷 람다 1은 아그민 베타 휘 베타 더하기 람다 1 베타 원놈이라고 하고 베타 람다 2는 아그민 베타 휘 베타 더하기 람다 2 베타 2라고 베타 1이라고 한번 합시다. 그래서 람다만 내가 페널티만 다르게 썼거든요. 아니 페널티만 똑같고 람다만 다르게 했는데 제가 이제 얘기하려는 거는 람다 이
람다를 크게 한다는 거는 간단한 모형의 람다가 작은 것에 비해서 더 간단한 모형을 적합한다라는 말에 적합한다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자, 똑같이 아까 보셨듯이 페널티가 있는 거는 제약 조건 하에서의 최소 세수 최소 문제로 볼 수 있었죠. 피 베타를 똑같이 미님 M1과 M2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자, 둘 다 피 베타를 최소화시키는 문제인데 람다 1에 대응되는 저 문제는 사실은 어떤 제약 조건에서 최소화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베타의 원놈이 뭔가 람다 1에 대응되는 S1이 존재해가지고 S1이 S1보다 접근을 갖다 이 영역에서 최소화시키는 거. 다음에 두 번째 모형은 람다 2에 대응되는 S2가 존재해가지고 베타의 원놈이 S2보다 작은 베타의 영역에서 베타의 해를 찾는 문제로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람다 1이 만약에 우리의 요 규제항에서 벌점항에서 람다 1이 더 커요. 더 큰 람다를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증명은 하지 않았지만 라그란조 순수도 원리에 의하면은 해를 탐색하는 영역이 S 이 영역의 이 걸린 요 제한 S1과 S2가 누가 더 크게 됩니까? 람다원이 더 커. 대응되는 S1과 S2는 누가 더 커요? 앞에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내가 여기 벌점 문제에서 람다를 크게 준다는 거는 결국 람다를 이 벌점을 준 여기 제약 조건이 없는 문제는 벌점이 없는 대신 제약 조건이 걸린 문제라고 똑같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람다를 크게 한다는 건 S를 작게 한다는 건 같은 말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S1이 더 작아요. 람다1에 대응되는 S1과 람다2에 대응되는 S2의 존재를 가정하면은 S1이 훨씬 작아요. 자, 그렇다면은 저 위에 아래 집합과 이 아래 집합과 위 집합 누가 더 집합이 큰 집합이에요? 집합의 포함 관계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영역이 더 누지하는 여기가 더 분의 그 반경이 크다? 아래 게 위보다 큰 집합입니다. 자, 좌측이랑 1차 변수사자들이 변수 3개짜리를 비교해봐요. 집합의 포함 관계가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의미로 변수 개수가 더 적으면 간단한 모형이라는 건 일반화시켜서 생각해보면은 사실은 같은 목적 함수에 대해서 핵탐색 영역이 더 좁은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규제가 걸린 문제도 다 비슷한 프레임워크로 생각해 보면 목적 함수가 같더라도 람다를 키울수록 더 좁은 영역에서의 최소 문제를 푸는 것이므로 해를 찾는 영역이 좁아진다는 의미에서는 훨씬 간단한 모형을 적합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숙제에서 또 대응되는 게 있어요. 정말 실제로 근데 이게 아마 요거 한번 보셨을걸요? 라쏘에서는 이게 더 간단해진다는 게 진짜로 말이 돼요. 왜죠? 람다가 커지면 자 베타제이 핵 중에 넌제로 개수가 어떻게 돼요? 숙제하실 때 기억나는 람다를 점점 키웠어. 베타 헷에서 넌 이그젝트 제로인 성분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넌제로 성분의 개수가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핵탄산영역이 줄어든다는 거랑 그다음에 핵탄산영역이 줄어든다는 의미에서 정말 핵탄산영역이 줄어든다는 의미에서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진짜로 라스오의 페널티를 세게 하면은 진짜로 더 베타 뭐야 변수계수가 적은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인사이트들이 다 한 방향으로 갑니다. 이렇게. 자, 요약. 자, 별자망의 효과. 첫 번째, 모수의 추정 오차에서 배리언스를 줄 수 있다. 두 번째, 그 프리딕션 에러 혹은 테스트 에러라는 테스트 에러가 무언가를 중요했다면은 그 테스트 에러를 바이어스 배리언스, 그 다음에 이리디스가 에러로 디컴포즈했을 때 배리언스 값을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별자망에서 람다를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우리는 더 간단한 모형에 적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에 벌제망의 효과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요거 일단 타이틀부터 갈게요. 변수 개수가 더 많은 데이터에도 모형 적합이 가능하다. 우리의 보통 N이 뭐였죠? 트레이닝 샘플의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표본 크기. 그래서 우리의 자료 행렬을 X라고 하면은 여기 행의 개수. 그 다음에 P는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변수의 개수죠. 컬럼, 그 자료 행렬에서 컬럼의 개수. 혹시 5장까지 뭐 선형 행위 분석이나 로지스틱 행위 분석이나 암묵적으로 제가 변수 개수보다 샘플 사이즈가 훨씬 크다고 암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기억이 나시나요? 뭐 때문이냐면은 우리가 뭐 특히 모수, 그냥 이 선형 모형을 포함한 모수 모형, 모수적 모형에서 리스트 스퀘어랑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그 손실함수 써보면은 아마 대충 이렇게 생겼던 거를 기억하실 겁니다. 리스트 스퀘어에서 그 손실함 뭐야 목적함수를 헤이시안 매트릭스를 구하면은 상수배 곱하기 X 트랜스포즈 X 디젤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 X가 뜨고요.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뭔가 X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떤 M by E 매트릭스 W가 하나 끼어가지고 다이오거널 매트릭스입니다. M by E 다이오거널 매트릭스 하나 끼어가지고 얘는 세타의 디펜던트한 녀석인데 스토리를 요거 2번 숙제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X가 만약에 인터셉트 항이 없고 그 P 안에 인터셉트가 들어갔다고 보장하면은 이 디자인 매트릭스 M by P죠. 그 다음에 요 두 행렬이 다 뭐라 그러냐 이 요 함수가 세타의 함수로서 우리는 세타 헤드를 구하고 싶은데 세타 헤드
1대8 최소화원이었죠. 최소화원을 유의하려면은 1세타가 이렇게 빗대머리 토기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빗대머리 토기 모양으로 생겨야 최소화원이 유일해요. 빗대머리 토기 모양으로 생겼다는 게 컨벡스 펑션의 정의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골짜기가 그냥 이렇게 중간에 골짜기 깊게 중간에 플랫한 지역이 있어도 컨벡스 펑션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가장 낮은 곳에 딱 한 점만 있는 컨벡스 펑션을 원해요. 이런 거는 우리가 영어로는 strictly convex function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한국어로는 반볼록 함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리트 스퀘어나 로지스틱 인덱션이나 우리가 원하는 컨션한테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오른쪽에 이 빗사물이 두 개 모양을 생기길 원하는데 오른쪽 모양처럼 강볼록 함수로 생기게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은 이 세컨드 데리버티브가 이 손실함수의 세컨드 데리버티브가 모든 세타에 대해서 파지티브 데피니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X 트랜스포즈 X가 파스트 데피니트 아닌 경우가 꽤 나와요. 자, 다시 그러니까 뒤집어 드릴게요. X 트랜스포즈 X가 언제 파스트 데피니트가 되냐면 여기 디자인 매트릭스가 N이 키보다 크는 각도 N이 P보다 커나 같고 두 번째 X의 X가 풀 컬러 랭크 맨크면은 즉 X의 열 벡터들이 선형 독립이면 위에서 보시는 X 트랜스포즈 X나 아니면은 중간에 다이오고널 웨이트가 들어간 X 트랜스포즈 WX가 모두 파지티브 데피니트가 된다는 걸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마 우리가 선형계기 분석 했을 때 증명을 했을걸요. 그런데 자, 지금 이게 AND 조건입니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라도 깨지면 요렇게 안 나와요. 해가 유일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베타 해를 추정할 수가 없어요. 이거 판서를 약간 제가 까먹기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자, N이 P보다 변수 개수가 더 많은 데이터 또는 다중공선성이 심한 데이터에서도 베타 해 추정이 가능하다. 여기에 조건을 잘 기억하세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보통의 모수적 파트는, 즉, 선형 모형들은, 자, N이 P보다 커나 같고, 아니면은, 그리고 X 자체가 열 벡터들이 서로 선형 독립이어야만 해가 유일하다는 게 보장이 되는데, 자, 두 개가 모두 만족이 되어야 이제 요 매트릭스의 파지티브 데피니티를 보장할 수가 있거든요. 네. 만약에
안 헷갈리면 이렇게 설명을 해야겠다. 아, 리치 페널티를 추가했다고 치죠. 리치 페널티는 자, 타투눔의 제곱을 란다 곱해서 목적함수에 추가하는 거죠. 아, 그러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아니면 리스트 스퀘어에서 여기가 지금 메타 목적이죠? 요 녀석에 대한 세컨드 데리버티브가 뭐가 나오냐면은 람다 곱하기 항상 행량이 나오겠죠? 람 정확히 말하면 1을 미분하면 2가 들어가니까 2람다 i가 들어가겠죠? 만약에 페널티를 2분의 람다로 추가했다고 하면, 자, 만약에 리치 페널티를 추가해가지고, 최소 제곱법의 목적 함수나 로지스틱 리그레션 회계 분석의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우드를 세컨드 데리버티브를 구하면은 x 트랜스포즈 x 더하기 람다 i가 추가가 되거든요. 요렇게. 수업 그냥 끝났습니다. 이따가 자요. 아. 그러면 이것만 이거 이야기하고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변수 개수가 더 적고 그다음에 X가 풀 컬러 매트인데 필요했던 게 뭐냐면은 요 디자인의 요 녀석이 지금 파지티브 데피트가 돼야 최소한이 유일했던 건데 이게 두 개, 둘 중에 하나가 깨지면은 최소한 유일하지 않거든요. 파지티브 데피트가 깨지거든요. 자, 근데 리치 페널티를 추가했어요. 그러면은 세컨드 데리버티브가 어떻게 되느냐? 요 녀석에다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쏙 추가가 돼요. 그러면은 어차피 X 트랜스포즈 X 요 녀석이 파지티브 세미 데프리티브 되거든요. 그 녀석에 파지티브 데프리티브 녀석을 더하니까 이 세컨드 데리버티브 전체가 파지티브 데피니트 매트릭스라는 됩니다. 디자인 매트릭스 여기서가 아니라 이 아이덴티티가 더해짐으로써 세컨드 데리버티브가 파지티브 데피니트까지 되어줍니다. 그래서 리치 페널티를 더하면은 베타의 솔루션이 다시 유니크해지게 됩니다. 4번 좀 어렵죠? 네. 4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로 빨리 설명하면 좀 이해가 어렵고, 그냥 손으로 쓰다 보면은 별로 어렵진 않은데, 손으로 쓰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숙제 4번에, 네 번째 숙제에서 2번 문제로 얘를 집어넣습니다. 네, 이게 통계적으로 의미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의미하는 거는 사실 변수 개수가 많은 데이터나 아니면 다중공성성이 심한 데이터 자체는 어떠한 분석을 해도 그렇게 썩 유용한 개수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개수를 추정했다고 해도 이거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조금 그 고민은 필요한데 그냥 알고리즘적인 계산 가능성만 놓고 봤을 때는 리치 페널티를 추가함으로써 베타의 솔루션 자체는 나올 수 있다라는 게 4번 꼭지에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거랑 위치랑 원리는 다르지만 낙서 페널티를 추가해도 그 헤일리 벤잠 데이터와 다중공성성이 심한 데이터에서도 베타 해제 추정량은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라쏘 페넌티를 추가하는 거는 세컨드 데리버티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난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쁜 폼으로 나오지 않아서 조금 훨씬 더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서의 설명을 생략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으로 합시다. 4번 이것까지 써야겠구나. 단 베타 해세 해석이나 아니면 질에서는 보장이 어렵다. 베타에서 해석이나 뭐 질이라는 거는 추정 오차 같은 거죠. 추정 오차. 정말 기계적으로 베타 해 자체는 튀어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전반부에서는 람다를 크게 하면은 0쪽으로 축소된 추정량에 나오는 원리를 살펴봤고요. 후반부에서는 이 축소 추정량의 효과를 한 네 가지 정도로 약간 오버랩은 있지만 네 가지로 좀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첫째, S 파라미터의 추정 오차를 낮출 수 있다. 두 번째, 파라미터를 이용한 프리딕션 에러의 분산을 낮출 수 있다. 추정 오차, 일단 분산을 낮춤으로써 전체 추정 오차를 낮출 수도 있다. 물론 람다를 잘못 부르면은 오리지널보다 훨씬 추정 오차 커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조금 더 그 복시법을 여기가 있는데, 람다를 조절함으로써 람다를 크게 함으로써 더 간단한 걸 갖고 볼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또 활용 방안이 있습니다. 그냥 까먹었어요.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변수 선택할 때 이전에는 뭐 했어요? 전진 선택법에는 호진 선택법만 썼죠? 근데 이 인사이트를 갖고 있으면은 라쏘를 이용해서 뭐 해볼 수 있고요? 그냥 라쏘에서 람다만 점점 증가시킴으로써 더 간단한 그 복잡한 모양부터 간단한 모양까지의 어떤 그 모형들의 시퀀스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죠? 그 중에 그냥 테스트 에러를 낮추는 람다로 나는 모형 선택하겠다. 밸리데이션 에러를 낮추는 람다를 나는 모형으로 선택하겠다라고 하면은 딱 그때 적합한 모형이 딱 하나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다음에 그 모형은 만약에 람다가 충분히 크다면은 이 광활한 변수들 세트 중에서 되게 소수의 변수가 튀어나올 테고요. 자, 그래서 한 번에 이해하는 거는 사실 더 실체적인 활용법으로 가면 내가 라쏘를 이용해서 그냥 모형 선택, 변수 선택 같은 걸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랑 섞으면 뭐가 돼요? 네 번째, 변수 개수가 더 많은 데이터에서도 어차피 베타 추정은 되니까 한 번이랑 4번이랑 섞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나한테 샘플 사이즈가 적고 하이리 인증 데이터가 늘었어. 그때 어떤 변수가 좀 필요할까? 내가 변수를 좀 선택하려고 그래. 일단 무작정 낫소부터 걸고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 근데 이 책에서 조금 그 주의를 주고 있는데, 다만 변수 개수가 많은 데이터에 라쏘를 돌려서 아니면 리치를 돌려서 베타 해석이 나왔다고 쳐도 그 베타 해석 자체가 어떤 좋은 해석이나 이론적인 보장을 갖기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얻은 베타 해석을 조금 좀 주의해서 쓰긴 해야 됩니다. 그 차원이 많은 데이터에서는요. 오늘까지 해가지고 제가 라쏘, 그 다음에 리치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고요. 네, 강의 노트에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다음 시간에 강의 노트 조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진도로 7장의 스플라인이랑 커널 리그레션인데, 그것도 재밌기는 한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쓸 알고리즘이 랜덤 포레스트랑 부스팅일 것 같아서, 일단 랜덤 포레스트랑 부스팅을 나가기 위해서 트리를 먼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트리를 나가는 거를 목표로 진도를 진행하겠습니다. 7장을 생략하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